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고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뿔은 애슈이라는 우리 주인뿔이고 크리스탈 55만 개 깔끔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인뿔 같은 경우에는 고3이셨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 우리 주인뿔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인뿔의 심각한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쿠키뽑기 두 번째 신청자입니다. 저번에 수능이라고 잠깐 쉬고 오겠다던 예비 고3 기억하시나요? 수능을 잘 보고 이렇게 대학 지원을 했다가 광탈을 해서 펑펑 울고 지금은 정시로 간호학과를 지원하고 바들바들 떨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갑자기 쿠태기까지 와버려서 설상가상으로 출석 체크만 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지금 이럴 때 대리복귀를 대성공해서 쿠키런 킹덤도 복귀하고 대학교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리복귀를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제발 콩콩님 잘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전달해주셨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가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인분께서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내면서 이 대리복귀 신청해주셨다는 거는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분 한번 오늘 대리복귀도 제대로 성공해서 우리 주인분의 기분도 좋아지고 쿠킹덤 복귀도 하고 대학 붙을 수 있는 힘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도와주실 거죠? 우리 주인분 한번 기운 북돋아드리게 다 같이 응원해보자고.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대리복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기리.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주인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야 오늘 말할게 오늘 마라맛 뽑아주세요 무화과맛 뽑아주세요 이런 쉐끼들 그냥 빰때기를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야, 진짜 오늘만큼은 좀 잘 뽑아드리자. 어? 얼마나 힘들겠어. 아, 김대리 박과장한테도 다 전화해 그냥. 어? 전화 딱 다 돌려가지고 이번에 그 새롭게 디렉터 되신 분 있죠. 아니 김유한 디렉터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새싹 고등학생의 꿈을 이 대리뽑기로 짓밟으실 겁니까? 한번만 주작 좀 해주십시오. 새해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한번 시원하게 주작 좀 해주십시오 형님. 자, 일단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한 40만 개 정도랑 이제 쿠키커터 100개 정도였기 때문에 한 9마리쯤이 적정 기대값일 것 같아요. 아 마라 마렵다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지금 어? 우리 주인분 지금 힘들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탐관오리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나는 불의를 용서하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의적만 쿠키 너무 맛있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의적아 너도 쌍란 좀 나오고 임마. 어? 쌍란에다가 전설 쿠키 손잡고 등장한 다음에 골드 치즈 나와주고 창 좀 뿌려주고 그러면 어디 덧나냐 이 녀석아. 어? 의적만 쿠키는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의적아 차라리 의저가 너가 마구마구 나와가지고 빨리 졸업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 또 이거 봐라 주인분 좀 잘되자 하는 녀석들이 있으면은 반대로 그냥 심보가 뒤틀린 녀석들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무화가 나올 거야. 아 근데 전설 글로티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나쁜 녀석들 어? 속이 뒤틀린 녀석들 어? 아잉 여기서 용커클 나오고 어? 우리 골치 한번 나와주면 얼마나 덧나 어? 아 예? 오 매콤하네. 아니 진짜 대부야 매콤하게 이러지 말고 진짜 오늘 한 번만 좀 잘 좀 줘라 어? 의적은 좋긴 한데 아니 지금까지 전설 하나가 없으면 어떡해. 그렇지! 공공님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치즈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맵찔이들은 확실히 매운 걸 치즈를 곁들여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엽기 떡볶이를 먹으면 그 위에 치즈가 얹어있는 것처럼. 안되겠다 우리 주인분 방금 칠리 드셨으니까 골드 치즈 한번 얹어드려서 그렇지 영과대건 어서와. 공공님 저는 매운 거 잘 먹어요. 캡사이신 뿌려주세요. 응 아니야 퓨어 바닐라 뿌릴 거야. 아니 우리 그 쿠킹덤 직원 여러분 정신 차리셨나보다 어? 지금 마구마구 넣어주는 거 봐 여러분들. 근데 공공님 용과 드래곤이 뽑기 힘든가요? 용과 드래곤은 솔직히 노려서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확률은 아니긴 하죠.
용과가 레전더리랑 비슷한 확률 아니냐고? 다들 내 음악에 집중해. 어, 그렇지. 그렇지. 오성달성. 우리 집이뻐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고급기 뽑기 넘어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다. 의정막 쿠키 한 마리만 더? 그렇지! 뭔가 느낌이 좋더라! 서리 여왕까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 서리, 그 의정막 쿠키도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전설 쿠키 한 마리만 더. 아, 전설 쿠키 조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분이 10만 크리스탈을 남겨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남은 거는 23만 개 정도? 23만 개 안에 야무진 거 먹어줘야지. 인정? 홍콩님, 블랙펄도 한 마리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희들 진짜 착하긴 하구나. 아니 진짜 속이 뒤틀려가지고. 홍콩님, 주인분의 수능 어찌되든 상관없고 말아만 무화과나 뽑아주시죠. 이러는 시청자리 있는 반면, 홍콩님, 우리 주인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골드치즈 한번 뽑으시죠. 이러는 착한 녀석들도 있네. 어? 이런 착한 녀석들이 있어. 공공님, 저는 떡볶이에 치즈를 두 개 넣거든요. 그럼 골드 치즈 두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진짜 두 개 넣고 싶어요, 저도 지금. 아, 근데 이거 데브 시스터즈에서 치즈를 줘야 떡볶이에 치즈를 넣어주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해도 되나? 떡볶이에 치즈 이런 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고프다. 아, 떡볶이 마렵네. 아씨. 너도 서론을 어, 그리고 있나요? 그렇지! 우리 서리 여왕님이시! 지금 현재 제 생각에 0티어 중에 0티어는 솔직히 골드치즈입니다. 솔직히 요즘은 골드치즈 없으면 좀 빡센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콩콩님, 서리 여왕 같은 거 차가운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뜨뜻한 마라탕도 드셔야죠. 그만해라 얘들아. 아니 우리 주인분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도대체 왜 또 마라탕을 먹으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대반전. 만약에 우리 주인분이 마라탕을 드신다면? 콩콩님, 저 마라탕 좋아해요. 이런 느낌이라면? 아, 물러서지 않겠어. 그렇지, 바다 요정까지. 나이스. 심지어 바다 요정 5초월 달성으로 전설 조각 8개까지. 좋다 좋다. 연속 전설 모형. 흐름이다 흐름이야. 흐름 흐름 탔어 얘들아. 흐름이다. 그렇지, 흐름이야 흐름. 지금 흐름이야. 여러분들 연속으로 먹어줘야 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순식간에 3개 먹어서 너무 좋았는데. 제발 우리 주인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아직 여러분들 8만 개나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들 정가를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솔직히, 야 베브야, 골치 줘라 진짜. 안녕하세요. 그렇지 용과 드래곤 너무 좋다. 근데 뭔가 용과 드래곤은 버프를 먹을 것 같아요. 왠지 알아? 이번 연도가 청룡의 해잖아. 드래곤의 해라고, 드래곤의 해. 용과 드래곤이 잘 나와줘야지 그럼. 이제 슬슬 바닥이 보이거든요. 10만 개까지만 써달라고 했었으니까. 자, 지금부터 카운트 세도록 하겠습니다. 3! 제발 한 마리만 더 주세요. 한 마리만 진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12마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2! 마지막! 1. 자, 일단 오늘의 결과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바닐라 두 마리에 용과 드래곤 무려 세 마리, 그리고 샤이닝 글리터 둘, 터리 여왕 둘에 바다 요정 하나, 달빛 술사 하나, 오늘 전설 쿠키 총 11마리째! 40만 개 지금 11마리면은 초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가가 8마리인데 지금 3마리나 더 먹었기 때문에 엄청 야무지게 먹었다는 거. 초대박! 주주꾼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 주인분께서 지금 대학 관련 때문에 정말 심란할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 자, 이 대리뽑기가 우리 주인분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주인분이 아니더라도 평생 살면서 조금 힘든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친구랑 싸우고 가족끼리 싸웠다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 모두 대리뽑기로 야무지게 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주인분 성공해서 정말 마음이 놓이고 이 마음으로 오늘 깔끔 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들 댓글로 좋은 기운들 많이 남겼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인 거 아시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